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스님들과 함께 걷는다는 생각으로 스트리밍을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 좀 크게 해달라는 채팅이 있네요. 아, 이어폰 한번 써볼까요? 그냥 가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해서 이 상황과 또 인도 상월결사의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력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달리기가 빠르지 못합니다. 일단 선두에서부터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불교 방송의 박준성, BBS 인도 박성환, 김현성, 김성민, 그리고 저희 팀들이 이렇게 유튜브 생방송을 오늘부터 진행을 6째 일정을 수행하고 있고요. 어느덧 16km를 걸어와서 아침부터 이렇게 계속 행선을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착할 곳은 채날이라는 곳인데 부다가야가 속한 비아르주 내에 있어서 오늘까지 150km 정도를 걷게 됩니다. 부다가야는 250km 사르나트에서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 100km 정도를 더 가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물론 힘든 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발에 물집이 생기거나 또 배앓이를 하거나 이런 순례 단원들의 고통이 뒤따르고 있지만 모두 다 빠른 속도로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습니다. 불교 중흥을 위한 걸음으로 이 원력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이 상월 순례단의 걸음을 매일매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도 같이 영상을 보면서 걸으시거나 우리 상월결사의 발걸음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특히 스님들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이 인도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많은 것들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스님을 모시고 오거나 이 현지 상황을 좀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BBS 불교방송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 네, 현재 아침 공양 이후 16km를 걸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13km를 더 걸어가야 합니다. 새벽 3시부터 출발한 행렬이 지금 어느덧 5시간 정도 이렇게 걸어온 것 같습니다. 현재 스님들이 엿새 동안 150km 정도를 걸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지친 상태입니다. 이렇게 행렬 중간중간 속도 때문에 공간이 비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걸음걸이도 지금 많이 처음보다는 늦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 삼보사찰 순례와는 다른 점이 이 현지에서는 먹는 것 그리고 기후 문제 또 이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렇게 순례길을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굉장히 쉽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행렬을 따라가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해주실 것이 스님들이 현재 이 무건 행선 중이기 때문에 제가 큰 소리로 이 스님들의 수행을 방해하거나 따로 이제 중간에 스님들을 이렇게 세워서 말씀을 여쭙는 일 이런 일들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유념해 두시고 무엇보다 스님들이 이 한국 불교의 중흥 때문에 이렇게 걷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구니 스님들의 행렬이 지나고 있고 우바세 우바이조들 역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오늘로 이렇게 많은 150km를 6일 안에 이렇게 걸어오면서 몇몇 분들은 발목에 이상이 생기거나 또 그 물갈이라고 하죠. 인도 특유의 배앓이 때문에 지금 앰뷸런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순례자들이 그런 고통을 참으면서 걷고 있고요. 순례가 끝난 하루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보이는 풍경 중에 하나는 그 의무실로 쏟아져 나오는 순례단원들의 행렬입니다. 발에 잡힌 물집을 터뜨리거나 하면서 고통을 참고 계속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지윤 선생님, 기회가 되면 저도 다음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금 이 순례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쩌면 단 한 번도 관광지라거나 이렇게 개발되어 본 적이 없는 순례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 시골길, 특히 정비되지 않은 길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의 이 순례가 중요한 것이 부처님 7대 성지를 잇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먼 훗날에 이 길이 천주교에서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저희 한국 불교가 이 길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의의가 클 것 같습니다. 네, 조금씩 앞으로 가면서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스님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조금 더 빠른 걸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조금 걸어왔기 때문에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못하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생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그만큼 저희 BBS 불교방송에서 많은 선물 또 많은 리워드 아마 장수영 국장님이 준비해 두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한 분 한 분 지금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스님 한 분이
네. 행렬을 중간에 하셨는데, 아, 지금 상태가 괜찮을지.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순례가 이뤄지고 있고, 계속 스님들은 이 고통을 참으면서 가고 있다는 점. 아, 부처님은 스님 한 분이 쭉 메고 가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선두가 계속 바뀌는데요. 각 조별로 한 번씩 선두가 바뀌고, 그 조 내에서 조원들이 부처님을 각각 이렇게 힘들 때마다 바꿔주면서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순례가 끝나면 모두가 한 번씩은 부처님과 함께 걷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물론 목조로 조성된 불상이긴 하지만 개금이 된 상태라서 스님들이 한 번씩 계속 교대를 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이렇게 주목할 부분이 동네 주민들의 환대입니다. 현재 이 인도 북동북 쪽에는 불자들이 종종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길 가는 곳곳에서 박수를 쳐주면서 순례단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불교의 발상지인 만큼 이곳에 부처님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스님들은 합장으로 아이들에게 환대의 감사를 또 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단순히 길을 걷지만 이곳에 여전히 불자들이 있고, 또 이곳에 있는 불자들도 우리 한국의 불자들을 보고 힘을 얻는 듯한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왠지 모를 그런 뭉클함 같은 것이 가슴 속에 저도 많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네, 원명 스님의 안부를 여쭈시는 분이 있는데, 원명 스님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원명 스님이 아마 저 목조 불상을 가장 멀리까지 짊어지고 가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해주 스님께서도 원명 스님에게 좀 바꿔주는 게 어떻겠냐고 할 정도로 원명 스님은 정말 신실한 원력으로 걷고 있습니다. 곳곳 사찰에 주지 스님의 안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사찰 많은 불자 여러분, 지금 당장 BBS 불교 방송 스트리밍에 참여를 해주세요. 아, 이 길을 알고 싶다는 분이 계신데, 이 길은 저희가 처음으로 개척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가 3년 동안 이루어진 만큼 이 길 자체도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가 됐는데요. 현재 저한테는 정확한 이 루트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 제가 추후에 한번 이 지도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길을 알고 계셔야 나중에 또 불자분들이 이 도보 순례 또 참여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언젠간 이 길이 스페인의 산티아고의 길처럼 그런 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치안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는데, 저희 불자들이 많이 오갈수록 그런 부분들은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박수치고 또 오토바이를 멈춰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고 계신데요. 한번 뒤처지면 이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행렬 뒤로 갈 때는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휴대폰 요금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팀이 총 4명인데 저희 김현성 부장님께서 이 하루 3기가의 데이터 요금제를 가입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 요금 걱정 없으니까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이브 스트리밍을 틀어달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 상월 결사의 인도 순례 대장정 일정을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제 핸드폰이 아니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많은 불자님들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이 스트리밍을 앞으로도 계속 해달라. 정말 같이 걷는 느낌이 든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 스트리밍을 생각했던 이유 자체가 이 상월결사 스님들과 함께 불자들이 걷는 이 느낌을 원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 보내주셔서 이 순례단이 마지막까지 원만 회향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어떤 마을 입구까지 왔는데 저곳에도 불자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마을 주민인들일 수도 있고요. 해주 스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설명드렸던 이 불상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도 역시 원명 스님께서 이렇게 불상을 들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가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원명 스님께서 가장 어쩌면 많이 불상과 함께 거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스님들의 수염은 많이 길었고 많이 지쳐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원명 스님께서 굉장히 걸음이 빨리 또 당당하게 걷고 계시기 때문에 행렬과 약간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네. 상당히 무게가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며칠째 계속 이렇게 짊어지고 부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에는 먼지와 매연이 가득합니다. 순례단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마스크를 저희가 쓰고 걷고 있지만 이렇게 어쩔 수 없는 환경 문제들 때문에 많이 지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또 수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인도가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와 계시군요. 저기 소들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날씨를 여쭙는 분이 계신데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 밤에도 너무 추워가지고 혹시 추워서 일어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기 와서 추워서 계속 잠을 깹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해가 뜨면 굉장히 덥거든요. 여기 급격한 기온 변화 문제가 굉장히 힘들죠. 네, 그리고 이 강아지 혹시 보이시나요? 이 개가 저희 상월결사 순례단의 막내 순례단원으로 합류하게 된 강아지입니다. 저희가 이 그제 UP주에서 비아르주로 이 행정경계를 넘어왔는데요. 그곳에서 아침 공략 이후에 이 작고 어린 강아지가 이 순례단을 계속 따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디까지 가나 싶었는데 결국에 끝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순례단이 강아지를 키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주스님께서 이 강아지의 이름을 순례라고 지었습니다. 이 순례의 아버지는 현재 은혜사 주지 덕조스님이 맡고 계신데 아버지께서 지금 무건수행 중이시기 때문에 눈빛으로 서로 교감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순례가 굉장히 잘 걸어요. 아기 강아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은 현재 그 스님께 안겨서 가고 있지만 아침 공략 전까지 16km 정도를 스스로 걸어서 왔습니다. 스님들 사이에선 이 개는 전생의 스님이었을 것이다. 또 아니면은 지금 스님들과 함께 출가를 하려는 게 아니냐. 네, 지금 덕조스님께서 이 순례를 놓아주셨습니다. 목줄도 없어요. 인연따라 가는 건데 계속 스님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걷죠? 네, 지금 순례가 앞장서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정미옥 선생님, 가시는 스님들 존경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멀리 왔지만 수많은 인연 속에서 저희가 함께 걷고 있다는 점, 특히 인도 현지의 불자들도 그렇지만 강아지도 이렇게 저희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지금 순례와 회주스님께서 함께 걷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순례가 앞섰네요. 저를 따라오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를 따라오는 게 맞았습니다. 이 순례가 굉장히 사람을 잘 따르는 데다가 우리 걷기를 좋아해서
어디까지 함께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좋은 인연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앞으로 가는 순례의 모습. 네, 지금 순례와 이 원명 스님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순례가 더 앞으로 가고 싶은 것 같네요. 네, 다시 이번엔 행렬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촬영팀 자전거로 앞으로 가서 좋은 화면을 확보하기 위해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순례는 두 분의 스님이 무건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모현 스님과 덕조 스님인데 43일간의 무건 수행이 결코 쉽지 않을 테지만 그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노현 스님 뒤편으로는 이 하남 성불사 주지 성광 스님이 걷고 계십니다. 지금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오전에 이미 16km, 지금은 거의 한 20km 정도를 걸어온 것 같은데 날씨가 덥다 보니 스님께서 이 모자를 잠시 벗으셨네요. 네, 오심 스님께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조계사도 인도 순례를 할 것 같다고요? 스님들의 용기 있는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최경옥 선생님의 말씀, 스님들께 큰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스님들이 발에 물집이 잡히고 그걸 수경지에 가서 터트리고 다시 굳은 살이 배길 때까지 이제 걸으실 것 같은데 이 많은 분들의 응원이 앞으로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들의 응원 스님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조, 8조
여러분들을 보여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후발대로 가야 되는데, 제가 또 마음의 각오를 하고 한번 뒤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따라잡기가 어렵다는 점. 네, 이렇게 스님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오전 아침 공량 시간대 이미 16km를 넘었고 현재 20km 정도 온 것 같습니다. 네, 6조 비구니 스님들이 걷고 있습니다. 네, 7조와 8조 우바세 우바이, 제가 불자로 이루어진 조들입니다. 자,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이고 눈물이 납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지금 걷고 있는 스님들과 또 제가 불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월결사 화이팅! 네. 네, 앞으로도 매일 최대한 이 인터넷 환경이 괜찮은 날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소문을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불자님들이 이 길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이 아침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쯤 이 방송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국은 또 인터넷이 잘 되니까 바깥에 나가서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스님들과 걸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윤식 회장님, 중앙신도 회장님과 조석주 대불련 전 회장님의 안부를 묻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8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조 주윤식 회장님입니다. 지금 씩씩하게 걸어오는 모습 보이시죠? 인도 주민들의 인사를 받으면서 지금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윤식 회장님은 벌에 쏘인 게 맞습니다. 벌에 쏘이고 지금 발 상태도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단 한 번의 휴식도 없이 이렇게, 사실 힘들면 조금 쉬거나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끝까지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특히 28km를 걷는 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평균 25km 정도를 걸어왔는데, 그동안의 최장거리고, 또 내일도 30km 정도를 걷기 때문에 아마 내일까지 체력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꽤 먼 길을 걸어온 듯 한데요. 스님께서 몸을 풀면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네. 전명희 선생님, 수면을 충분히 주무시고 이동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양도 걱정이네요. 아니, 수면 시간도 사실 좀 부족한 게 맞습니다. 왜냐면 저녁 예불이 끝나고 이제 취침을 하는데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걷는 일정이기 때문에 하루 평균 6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무래도 음식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긴 한데 배앓이를 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주 자승 스님께서 음식을 반드시 생수로 씻고 반드시 익힌 음식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특별한 당부를 좀 전해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익힌 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순례를 지금 엿새가 지났으니까 37일 정도가 남았네요. 이 기간 동안 무사히 하려면 아무래도 먹고 자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기서 큰 박수 소리가 들리는데요. 네, 아무래도 또 마을 주민들이 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앞에 선두에는 이 순례가 걷고 있네요. 네, 마침내 잠시 쉬어가는 곳으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스님들이 잠시 쉼터로 저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지친 걸음. 걷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지금 힘들어 보입니다. 주민들의 박수 소리를 듣고 스님들 표정이 조금은 밝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28km 구간에서 지금 14km를 걷고 중간에 한번 쉼터로 들어왔으니까 아마 한 6, 7km 정도를 걸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첫 스트리밍 방송이니만큼 이 총도감 호산 스님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엿새째 순례단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걸으시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순례단들이 좀 많이 좀 힘든 고비가 올 시기입니다. 많이 이제 설사병 걸린 환자들도 있고, 순례단들도 있고, 또 이제 무릎이 또 안 좋은 분들도 있고, 상당히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힘든 그런 시기에, 지금 맞이하는 그런 순례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한 시간 정도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스님들께 마음으로도 물공양을 올린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이 불자님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현지에 있는 마을 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좀 졸리고 힘들 때 박수도 쳐주고 합장도 해주고 또 웰컴 투 부타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도 듣고 해서 힘도 많이 나고 어쨌든 이 순례를 통해서 이 현지인들이 불심이 더 많이 생기고 부처님을 많이 알아가는 그런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여기는 순례단의 쉼터인데요. 네, 이렇게 스님들이 지금 발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또 스님들을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BBS 불교 방송입니다. 네. 지금 그 라이브로 네. 청취자들이 듣고 있는데 네. 좀 발은 좀 괜찮으세요? 계속 네. 주무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아, 아니에요. 이제 잠시 쉴 때는 신발도 벗고 해가지고 좀 발 좀 부드럽게 만들어야 또 다음 길이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비구니조 네. 조장이신데 네. 좀 스님들의 네. 상태는 좀 어떠십니까? 근데 대체로 전부 다 이제 뭐 조금나 자잘구리하는 거, 뭐 이상장애 조금 이러는 것만 있어서 그렇지 크게 뭐 이렇게 그냥 환자 정도는 아직 안 나오고 잘 있습니다. 잘 견디고 있고 너무 걱정 마세요. 아, 네, 잘 들으셨죠? 그 비구니 스님들의 안부를 엿주는 분들이 많아서 특별히 네. 비구니 조장 묘장 스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 아, 네, 지금 현지의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서 순례단을 응원하러 왔습니다. 다들 합장을 하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합장 스마일. 네, 아이들이 아주 귀엽습니다. 이렇게 순례길 종종 현지의 불자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이 순례단과 사진을 찍거나 하면서 인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 투, 쓰리. 마일, 마일. 되셨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묘장 스님이란 묘수 스님입니다. 비구니 조장 묘수 스님. 네, 스님께서 잠시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원기 보충을 하고 계십니다. 왜 꼭 나 이런 것만 찍을까? 벌써 있는 거 찍고 무슨... 아니, 이분 몸을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아니, 이런 거 좀 자주 좀 해주세요. 왜 하필 저를 또 이렇게 할 때 찍습니까? 지금 체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또 피곤하셨으면 이렇게 중간 쉬는 시간에... 이게 동서일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서일백. 예, 스님께서 이렇게 제품 광고 PPL, PPL 지금 하고 계십니다. 동서일백인데 이게... 효과를 보네요. 오늘 대중 스님들한테 나눔하는 게 좋네. 아, 예, 지금 여러분 잘 들으셨죠? 동서 웰빙 사랑해요. 동서 웰빙, 여러분 동서 웰빙 제품입니다. 피플 돼버렸네. 어이, 잘하네 우리 박 기자. 아,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스님 발은 좀 어떠십니까? 발은 지금 우리 스님들 발은 많이 아프진 않은데 지금 배탈이 많이 났어요. 배탈이. 아, 예. 그래서 인도 약을 먹으면 좋다 그래서 먹었는데 예. 인도 약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아, 오는 길이 제가 봤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였었는데 발 좀 괜찮으십니까? 어, 영업 보신 거예요? 장군입니다. 힘들죠. 그래도 이렇게 큰 스님부터 비롯해서 대중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니까 시심이 나고 힘든 것도 좀 있지만 대중을 다 같이 움직이면 너무 힘이 안 나요. 예.
우리 여기 기자님들도 맨날 많이 쓰시고 기자님 생각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보다 더 많이 왔잖아요. 아 예, 저는 이제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스님들께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응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전해도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힘이 더 나네요. 예, 잘 들으셨죠 여러분? 예. 많은 응원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까 전에 방송을 통해 안부를 여쭈었던 주윤식 회장님 지금 제 앞에 계십니다. 회장님, 그 많은 시청자들께서 회장님이 벌에 쏘이고 또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런 정보를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소문이 많이 그렇게 났는데 본인께서 한번 해명을 해주신다면. 예, 예. 어제 그저께 뭐 어떻게 하다가 벌이 저를 좋아해가지고 일곱 마리한테 아주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잠시 좀 뭐 그 한기가 돈다든지 이런 경우 있었는데 의료진 도움으로 아주 정상화됐고 오히려 더 그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벌침이 약침이었군요. 그렇지. 아마 저한테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아 예. 아 고맙습니다 회장님. 많은 분들이 걱정했는데 이번 인터뷰로 깨끗이 걱정을 네네. 날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화이팅 네. 한번 해주십시오 회장님.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수경지에 가기 전까지 잠시 이렇게 쉬어갈 때는 스님들이 편안하게 발을 풀고 또 피로를 회복하고 서로 또 대화도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이 고단함을 날리고 있습니다. 설암 스님 그 물집 혹시 잡히신 건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아 예. 방금 전까지 엄청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터뜨릴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제 저 벌에 쏘여갖고 보세요. 아 지금 벌에 쏘인 눈이 엄청 지금 부어 있습니다. 설암 스님의 눈이. 벌에 쏘이고 물을 아프고 아니 간수를 놔야 되는데 간수가 더 죽는 아 스님 몸이 힘드니까 아 스님이 스님께 특별한 응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 강릉 요괴사 주지 스님이십니다. 네 지금 설암 스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 지금 신도 카드를 일일이 그 하고 적천사 귀신 이렇게 신도들 카드에 다 아침 저녁으로 개인정보 아, 이거 양보이게 해야지 예. 아. 아 지금 신도들의 이렇게 발언을 적힌 카드와 등에 짊어지고 이렇게 걷고 계십니다. 아 이건 정말 아 이거는 제가 뉴스로 한번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다룰 아 정말 저는 심심이 지금 우러나오고 있는데요. 아 예 재정스님께서는 가슴 속에 신도들의 발언을 담고 계시다고 아 지금 혹시 보이나요 스트리밍 괜찮습니까? 네, 이 나무가 망고 나무라고 합니다. 망고 꽃이 흐드러지게 지금 저쪽에 피어 있습니다. 망고 먹으면 망고 모든 것이 사라진다. 망고 강산. 아 저거는 벼룩한테 올라가. 네. 아무튼 이렇게 스님들께서 쉬고 있는 모습 만나봤고요. 저는 또 내일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의 박준상. 박성환 감독이 함께 했습니다.